네, 안녕하세요. 나노에서 연구 협의회 이 저널 클럽을 통해서 저희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김도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종이접기 하듯이 하나의 구조체를 다양한 모양으로 접거나 펼수 있는 DNA 나노 기술 개발입니다. 테크니컬한 디테일보다는 저희가 생각했었던 문제의 정의,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이를 통해 저희가 얻어낸 여러 가지 결과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저희의 연구 성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 연구 내용은 올해 7월에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어서 발표가 되었고요. 본 아티클의 제목은 Harnessing a Paper Folding Mechanism for Reconfigurable DNA 오리가미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이제 김명승 연구원, 이찬석 박사, 그리고 이제 정경화 연구원이 주로 이제 실험을 담당을 하였고요. 이 외에도 뭐 이재영 연구원, 그리고 이제 이재경 연구원이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본 논문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종이접기 공학, 그러니까 오리가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접기의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들을 DNA 나노 기술에 접목을 해서 기존에는 매크로 스케일 또는 마이크로 스케일에 한정되어 있던 이러한 공학 기술들을 나노 스케일로 가져오는 그러한 연구 성과를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메인 아티클 외에도 저희가 리서치 브리핑에 본 연구 성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라든지 좀더 쉽게 설명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브리핑에 이제 나노스케일 오리가미 with DNA wireframe paper라고 하는 요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전체 기술의 개요를 좀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이접기 공학, 오리가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취미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기계 요소 기술로 패러다임이 이제 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하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체가 있다면 이러한 종이접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종이접기 패턴들이 이제는 수학적으로 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순히 취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변화와 또는 목적에 맞도록 적합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저희 학부의 조기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제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로봇 팔입니다. 이제 오리가미를 이용을 해서 비행 시에는 접힌 상태로 있다가 어떤 무언가를 집어야 하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팔을 펼쳐서 이제 강하게 그 팔을 유지하고 어떤 그 타겟 물체를 집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들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오리가미를 이용한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이제 경량화도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높은 강성을 얻을 수도 있고, 높은 밀도로 패킹도 가능하고요.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타겟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러한 구조 변화를 통해서 연화한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종이접기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스케일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 스케일부터 마이크로미터 스케일까지 뭐 우주 구조체, 뭐 다양한 가변 휠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오리가미와 같은 여러 가지 로봇 형태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종이접기 공학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이제 있습니다. 나노스케일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나노봇과 같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나노로봇 같은 것들은 어떤 단순한 구조 변화, 즉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 클로즈된 상태에서 어떤 구조체가 오픈이 돼서 그 내부에
들어있는 어떤 약물이 이렇게 전달된다라든지, 또는 아주 단순한 어떤 힌지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엇을 측정하거나 액추에이션 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구조 변화에 국한되어 좀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로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더 고민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 스케일이나 또 마이크로 스케일 같은 경우에 다양한 종이적인 메커니즘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잘 활용이 되었었는데, 과연 나노 스케일에서도 이러한 메커니즘들을 어떻게 하면 구현을 할수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은 바로 DNA 나노 기술입니다. DN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개의 염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네개 염기는 이제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티민과 같은 이런 네개 염기들이 있는데, 이네개 염기가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하나의 염기쌍을 이루고 또 아데닌과 티민이 하나의 염기쌍을 이루는 아주 높은 염기 특이적인 상부 결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나의 그 DNA 가닥에 염기 서열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다른 DNA 가닥의 염기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한 20개 정도의 염기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DNA가 있다고 하면 거의 1조개 정도의 어떤 그 조합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상부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염기 특이적인 결합성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계에서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이러한 DNA의 염기 특이적인 어떤 상부 결합성을 이용해서 나노 스케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체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DNA 오리감인데요. 이 DNA 오리감이라는 기술은 이제 어떤 박테리아나 이런 데서 추출한 아주 긴 DNA의 우리가 보통 스캐폴드라고 부르는 주형 가닥이 있습니다. 보통 한 7천에서 한 8천 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화학적으로 합성을 한 보통 한 20에서 한 70개의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짧은 DNA 가닥을 이제 섞어서 혼합을 해서 어떤 열 처리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짧은 DNA 가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긴 DNA의 이 가닥의 어떤 모든 염기 서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가닥의 경우에는 이 짧은 가닥의 특정한 부분은 긴 가닥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상부 결합을 하게 되고, 또 나머지 절반 정도의 또 특정 부분은 요긴 DNA 가닥의 또 다른 특정 부분에 상부 결합하게끔 이제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긴 DNA 주형 가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요두 부분들을 짧은 DNA가 이렇게 스테이플 하듯이 서로 모아주는, 결합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DNA 가닥을 잘 설계를 해서 이긴 DNA 가닥의 어떠한 부분들을 서로 우리가 가깝게 결합을 시켜줄 거냐, 이것들을 잘 설계를 하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2차원 또는 3차원 상의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는 그러한 DNA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DNA 구조체는 이러한 염기 서열의 그 설계만 제대로 한다면 DNA의 자기조립성과 그 상부 결합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그 계획했던 특정한 구조의 형태로 접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2006년에 처음 소개됐었던 이러한 기술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뭐 2차원에서의 다양한 패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좀더 복잡한 3차원상에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내용은, 과연 그러면 이러한 어떤 DNA 나노 기술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높은 염기 특이적인 어떤 상부 결합성을 이용한 DNA 나노 기술 특징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종이접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을까? 즉, 조미적기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조체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고민했었던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치 실제 종이와 같은 그러한 구조체를 만들고 이거를 한번 종이 접기 하듯이 접어보려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DNA를 이렇게 종이 형태로 접게 되면 DNA가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접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해오다가 저희가 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이 접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접을 어떤 그 형태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통 크리즈 패턴 또는 종이 접기 패턴이라고 하는 이러한 접는 선들을 만들어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접기를 할때 보면 어떤 부분들을 어떠한 선을 중심으로 접어야겠다, 어떤 방향으로 접어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서 이제 접게 될 텐데요. 그러한 종이 접기 패턴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종이 접기 패턴, 즉 종이를 어떻게 접게 되는 그런 접는 선을 기준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고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사각형의 만약에 종이가 있다고 하면 이 종이를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접고 뭐 절반으로 접을 수 있는 이러한 접는 선들이 있다고 하면 이 접는 선의 형태로 우리가 DNA 요 구조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DNA 구조체 마치 종이 접기 패턴의 형태를 따르는 그러한 종이 접기 구조체를 우리가 DNA 와이어 프레임 종이라고 명명을 하고 이런 구조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가 되는 종이 접기 구조체 또는 DNA 와이어 프레임 종이를 만들게 되면 이 종이의 어떤 특정 부분을 접거나 펴므로써 우리가 어떤 선택적으로 이러한 접거나 펼침을 조절을 해서 다양한 형상의 변화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보완해낸 이제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구조체를 가지고도 어떠한 신호, 여기서는 다양한 신호가 올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DNA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DNA들이, 서로 다른 DNA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DNA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어떤 그 형상의 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본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를 접거나 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DNA 구조체를 충분히 쉽게 접거나 펼수 있는 유연한 힌지의 구현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종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종이가 만약에 너무 얇은 종이라고 한다면 잘 접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안정성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두꺼운 종이 같은 경우는 접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가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잘 접히거나 펼쳐질 수 있도록, 즉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잘 접거나 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히는 부분들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기계적인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러한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의 한 편은 이렇게 저희가 투 힐렉스 번들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즉, DNA, 두 개의 DNA 나선 구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DNA 두 개의 DNA 힐렉스들이 특정한 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기들, 연결되는 부분들의 어떤 주기를 잘 조절을 하게 되면 접혀지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의 힌지 특성들 또는 강성들을 우리가 조절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좀 두꺼운 종이를 좀잘 접게 하기 위해서 요 중간중간 부분에 마치 어떤 컷아웃을 통해서 좀 유연성을 증가시키듯이 마치 DNA들 사이의 어떤 연결성을 조절을 해서 이러한 그 접히는 부분의 어떤 유연성 또는 강성을 우리가 조절할 수 이제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강성을 조절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최적화들을 통해서
90% 이상의 접힘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요 가운데 수직선을 중심으로 접는 그러한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요 이렇게 수평 수직 형태의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요런 부분들에 이러한 DNA 힐릭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DNA 힐릭스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DNA 자체의 강성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강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 잘 접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부분들의 강성들 또는 유연성을 저희가 원한 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연구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갭이라고 하는, 즉 원래는 전체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요 중간에 일부는 이제 단일 DNA 가닥, 싱글 스트랜드로 남아있게끔 하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보통 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그 갭의 사이즈, 즉 싱글 스트랜드 영역의 크기를 바꿔주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요 부분의 어떤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여기 이제 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원래 디자인에 이중나선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표시한 겁니다. 여기 부분들을 1갭 또는 3갭 또는 5갭, 즉그 싱글 스트랜드 부분의 크기를 하나 또는 셋 또는 다섯 개까지로 이렇게 늘려서 보면 요 부분에 접혔을 때그 부분에 집중되는 스트레인 에너지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접었을 때 접힘 수율 자체가 대략 한80% 정도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향상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를 접을 때 접히는 부분들의 상당히 큰 기계적인 역학적인 이제 그 스트레인 에너지들이 집중이 되게 되는데, 이게 너무 크게 되면 접히는 것보다는 다른 구조들과의 애그리게이션이 나타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접힘 수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강성들을 우리가 접는 것들을 생각해서 최적으로 설계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떤 구조체의 접힘과 펼쳐짐의 어떤 수율을 높게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강성들까지는 저희가 조절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러한 접힘과 펼침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한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접는 접이선이라고 하는, 크리즈 패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접기 위해서 이 접이선을 중심으로 이 접이선의 수직한 방향의 어떤 엣지들 또는 변들이 있을 텐데, 그 변에 서로 상부 결합을 할수 있는 주름손이라는 것을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접이선의 왼쪽 요 분홍색 부분을 보시면 주름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주름손이라고 하는 거는 DNA의 단일 가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스트랜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뭐 다섯 개의 베이스일 수도 있고 뭐열 개의 베이스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한몇 개의 베이스로 이루어진 이렇게 위로 뻗쳐져 나와 있는 싱글 스트랜드 DNA들을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반대편에도 5 프라임 이제 주름손이라고 해서 크리지 핸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DNA 가닥들을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요 핑크색 주름손과 요 주황색 주름손의 서로 상부 결합을 할수 있는 이러한 접힘 가닥, 글루 스트랜드라는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요 글루 스트랜드는, 요 글루 스트랜드의 일부가 요, 그 핑크색 주름손에 달라붙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부가 요 주황색 주름손에 달라붙게 돼서, 요 각각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또는 접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펼쳐져 있었지만 이러한 접힘 가닥이 들어와서 요 3프라임 주름손이라고 하는 것과 5프라임 주름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 주름손에 각각 결합을 함으로써 요
두 개가 접혀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조체가 이렇게 접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펼침 가닥, 우리가 릴리저스 트렌드라고 부르는 새로운 펼침 가닥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펼쳐내기 위해서는 여기 원래 달라붙어 있었던 글로스 트렌드라는 것들을 뜯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뜯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 펼침 가닥이 이 원래 붙어 있었던 접힘 가닥과 상부적인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상부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원래 이 3프라임과 5프라임 주름손과의 상부 결합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뭐냐면, 이러한 토홀드라는 것들을 뽑아냅니다. 즉,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들, 더블 스트랜드를 이루는 부분뿐만 아니라 싱글 스트랜드를 이루는 부분이 조금 더 남아있게끔 접힘 가닥을 초반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펼침 가닥은 이 스트랜드의 전체와 이제 상부적인 결합을 할수 있게끔 그 염기 서열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펼침 가닥이 들어갔을 때이 토홀드, 발판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결합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이 주황색, 또 핑크색의 어떤 상부 결합들을 끊어내고, 대신에 이 접힘 가닥과 완전한 상부 결합을 하면서 이것들을 뜯어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 자체는 이제 다시 펼쳐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접이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서로 그 상부적인 결합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랜드들, 주름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배열을 함으로써 여기에 상부 결합하는 접힘 가닥 또는 거기에 또 상부 결합하는 펼침 가닥들을 넣어줌으로써 이러한 접힘과 펼침을 이제 반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그본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얻어낼 수 있었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접고 펼수 있도록 이러한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를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종이를 구현을 했고요. 이걸 만약에 이렇게 코너만 접는 거라든지, 아니면 요 수직선을 통해서 접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각선을 중심으로 접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접는 패턴들을 우리가 만약에 고안을 한다 그러면, 요 각각의 엣지들이 우리가 어떤 모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 엣지들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이러한 아까와 같은 주름손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레퍼런스가 되어 있었던 기본형의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에다가 이러한 주름손들을 우리가 모듈 형태로 쉽게 배열을 할 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배열한, 배치한 이러한 그 주름손에 상부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글루스 트랜드로 넣어주게 되면 그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접고 펴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SQ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퀘어 형태의 레퍼런스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어떤 글루스 트랜드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또는 어떤 아무런 주름손 같은 것들을 배열을 통해서 모디파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의 원래 펼쳐져 있는 레퍼런스 종이들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레퍼런스를 우리가 H1, 요 수직선에 대해서 절반으로 접히게 하는 H1 폴딩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접게끔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의 주름손을 배열을 하고, 여기에 상부 결합할 수 있는 글루스 트랜드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절반 형태로 접히는 그러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이제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의 구조체가 다양한 형태로 접히고 또 펼쳐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에 대해서 절반이 접히는 형태라든지, 또는 대각선에 대해서 절반이 접히는 형태,
또는 약간 요 각각의 모서리들이 코너들이 접는 형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접힘 형상들이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듈 형태로 주름손들을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모양으로 접고 펼수 있도록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접고 펼치는 과정은 그냥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반복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조적인 유연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이러한 최적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치는 이러한 어떤 방법적인 과정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전기용동 이미지를 보시면 unfolded and structure에서 folded and state, 다시 unfolded and state, folded and state, 즉 glue strand와 release strand, glue strand와 release strand를 반복적으로 저희가 넣어주게 되면 이러한 구조의 접힘과 펼침을 안정적으로 반복 가능하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DNA 종이 접기 기술의 가장 그 흥미로운 점들은 우리가 하나의 구조체에 다양한 방향으로 접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그 핸들 크리즈 핸들 주름손이라는 것들을 잘 설계를 하면 자극의 종류, 여기서는 DNA 가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루 스트랜드 같은 것들, 자극의 종류, 서로 다른 염기 서열을 갖는 글루 스트랜드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접힐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가운데 보시는 요 그림처럼 DNA 와이어 프레임 종이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에 절반 접힐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주름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대각선에 대해서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런 크리지 핸들들 주름손도 이렇게 배열을 한다면 수직한 방향으로 방향에 대해서 접힐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접힘 가닥을 넣어주게 되면 이 접힘 가닥은 여기 이제 파란색, 검은색 부분에 주름손들과 서로 상부 결합을 하면서 이러한 왼쪽과 같은 접힌 상태 1로 접힐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접힘 가닥 2, 글루 스트랜드 2를 집어넣게 되면 이 글루 스트랜드 2는 요 분홍색과 주황색의 주름손과 상부 결합을 함으로써 전체 구조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히게끔 만들어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펼쳐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우리가 첫 번째 글루 스트랜드 1번을 넣게 되면 왼쪽과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글루 스트랜드 2번을 넣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혀 있는 삼각형과 같은 형태로 모양이 변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러한 접힘의 그 제어는 지금 DNA 스트랜드를 넣고 빼는 것으로 우리가 조절을 했었지만 이런 DNA 가닥뿐만 아니라 빛 또는 pH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접힘과 펼침의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DNA가 아까 염기쌍을 이룬다고 했었는데요. 그러한 염기쌍을 이루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왓슨 크릭 인터랙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왓슨 크릭 인터랙션 말고 훅스틴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AT가 지금 베이스 페어링이 있는 요 부분에 다른 T, 보통 우리가 TAT 형태의 염기들이 오면 이렇게 트리플렉스를 이루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요 트리플렉스를 포메이션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산성인 경우와 염기성인 경우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인 경우에는 이러한 트리플렉스를 잘 포밍을 하게 되고요. 또 염기성인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포밍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트리플렉스의 포메이션을 통해서 pH에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주름손 자체를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형태의 주름손을 만들어내고 여기는 또 펼쳐진 상태의 주름손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pH를 조정함으로써 이 둘이 서로 그렇죠.
트리플렉스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를 가지고 접힌과 펼침을 만들어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낮은 pH 상태에서는 이러한 접힘 상태, 트리플렉스 포메이션을 통한 접힘 상태가 이제 도미넌트한 케이스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pH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염기성으로 가게 되면 다시 펼쳐진 상태가 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어떤 DNA 중간중간에 아조벤진이라고 하는 빛의 그 파장에 의해서 어떤 그 컨피그레이션이 바뀌게 되는 아조벤진이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컬레이션을 시켜줄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아조벤젠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DNA들을 우리가 합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DNA들을 어떻게 보면 그 주름손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빛의 파장에 반응하는 그러한 펼침과 접힘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아조벤젠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와 시스라고 하는 두 가지 폼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어떤 이제 자외선을 가졌을 때,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 상태에 있었을 때, 이게 접힘 상태와 펼침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그 자외선을 그 이제 쬐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다든지, 가시광선을 이제 쬐주게 되면, 이런 DNA들이 서로 듀플렉스를 이루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서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주게 되면, 접힘과 펼침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 DNA 가닥들만을 어떻게 보면 신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나 pH나 다양한 그 환경적인 것들을 사용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포토클리버블 사이트라고 해서 어떤 그 자외선이 주어졌을 때 아예 요 그 결합이 끊어지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요 DNA에다가 심어줄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주름손은 그대로 있는데 글루 스트랜드 자체에 이러한 포토클리버블한 사이트가 있는 글루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접힘 상태를 글루를 넣어줘서 접었다가 만약에 여기다 어떤 빛을 파장대 빛을 이제 조사를 해주게 되면 이 포토클리버블 사이트가 끊어지면서 이 글루 스트랜드가 둘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나면 이 구조 자체는 다시 접을 수 없는 접힘 불능 상태로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조체가 접혀지거나 펼쳐지거나 하는 그러한 기능성 자체를 아예 일부러 고의적으로 없애는 그러한 형태의 구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접거나 펼쳐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뭐 센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활용 가능성들도 함께 탐구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구조체가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어떤 질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 RNA의 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알츠하이머의 특이적인 이러한 마이크로 RNA 그리고 뭐 유방암의 특이적인 마이크로 RNA 예, 이제 저희가 염기서열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글루 스트랜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이크로 RNA가 글루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마이크로 RNA에 상부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퀀스를 가지는 것들을 주름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주름손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어떤 알츠하이머의 특이적인 마이크로 RNA가 왔을 때는 이렇게 1번 형태의 접근 상태로 또는 암의 특이적인 어떤 마이크로 RNA가 왔을 때는 2번 형태로 접혀지는 그러한 어떤 접혀지는 상태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의 구조체가 다양한 마이크로 RNA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도 활용할 수가 이제 있게 되겠죠.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뭐 단순히 이제 AFM이나 이러한 어떤 이미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형광신호의 세기 변화 측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데몬스트레이션 했던 것들은 요 DNA 와이어프레임 종이에
이제 퀘처와 그다음에 실제 형광을 내는 형광 분자를 이제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R이라고 되는 부분들이 형광 신호를 내는 형광 분자가 되겠고요. 요 Q라고 하는 것들은 퀘처가 돼서 요 형광 분자 가까이 가게 되면 형광이 꺼지게 만드는 그러한 분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배열을 하게 되면 만약에 완전히 펼쳐져 있을 때는 어떤 형광 신호가 계속 나오겠죠. 두 개의 형광 분자에서 형광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대각선으로 접게 되면 요그 왼쪽 위에 있는 2사분면에 있는 퀘처와 4사분면에 있는 형광 분자가 서로 만나면서 이쪽 4사분면에는 형광 분자 하나는 꺼지게 됩니다. 즉, 신호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대각선이 아닌 수직선에 대해서 접게 되면 두 개의 형광 분자 모두 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호가, 어떠한 그 스트랜드가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형광 신호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형광 신호의 그 세기 변화 측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결합이 됐는지를 빠르게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펼쳐질 때는 다시 원래의 신호들도 다시 이제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어떤 그 외부 자극에 의한 그런 접힌과 펼침 상태들도 이런 형광 분자를 통해서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이제 있습니다. 이러한 접힌 상태, 즉뭐 절반으로 접을 때 수직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접느냐, 아니면 대각선으로 접어서 삼각형 형태로 접느냐 뿐만 아니라 접힘의 형태, 저희가 보통 마운틴 폴드, 밸리 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골이 있게끔 접느냐, 아니면 산등승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접느냐,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접히는 걸 마운틴 폴드라고 하고, 안쪽으로 접히는 걸 밸리 폴드라고 한다면, 요 종이의 그 형광 분자의 위치에 따라서 마운틴 폴드를 하는 것과 밸리 폴드를 하게 되면 차이가 뭐냐면, 밸리 폴드 같은 경우는 이 형광 분자와 퀘처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게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틴 폴드를 하면 서로 바깥쪽 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접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거리 자체가 좀더 멀겠죠. 이에 따라서 신호의 크기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접힘 형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접을 거냐에 따라서도 이 형광 신호를 좀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접는 형태라든지 접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신호 조절이나 어떤 그 접힘의 형태의 조절이 가능한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형태로 그 DNA 구조체를 가지고 다양한 종이 접기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개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들어낸 DNA 그 종이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죠. 원래 이제 사용하는 그 스캐폴드라고 하는 DNA의 길이가 한 7천에서 8천 개 베이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일 구조의 크기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위체 구조를 좀더 계층적 조립을 하면 더큰 종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큰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다양한 구조 변형 또는 모양들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시를 든 것들이 이렇게 네 개의 DNA 와이프레임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면적이 네 배가 되는 더큰 와이어 프레임을 저희 이제 구성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와이어 각각의 이제 그 모노머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DNA 와이어 프레임 종이가 어떻게 접혀질 거냐 하는 것들을 각각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의 여러 가지 이제 컨비네이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조합을 통해서 훨씬 복잡한 형태의 접힘과 펼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 구조체 내에 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더큰 종이를 만들고요. 그 각각의 종이가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서 뭐 이러한 다이아몬드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완전히 절반 대각선으로 접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뭐 저희가 그냥 뭐 하우스 형태 또는 뭐 헵타곤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즉, 큰 종이들, 좀더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종이들을 구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또는 복잡한 형태의 접힌과 펼침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접힌과 펼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좀더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AFM 이미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그 소개해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고민했었던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크로 스케일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종이 접기라고 하는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나노 스케일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DNA 나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나노 스케일에서도 이러한 종이 접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그러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이 접기 같은 것들은 뭐 DNA나 RNA와 같은 그런 분자들 또는 빛 또는 pH와 같은 환경적인 어떤 그 신호에 의해서 다양한 자극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안한 그 기술은 개발한 기술은 어떻게 보면 2차원 구조에 국한돼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좀더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이제 3차원 구조에서 3차원 변형이 가능해야 훨씬 더 복잡하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나노 로봇과 같은 구조체의 개발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3차원 구조에 적용 가능한 것들로 확장을 시켜서 나노 스케일에서 구현이 가능한 또는 종이 접기 나노 공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러한 종이 접기 공학이라는 것들을 매크로 스케일부터 이제 나노 스케일로 가져오는 것들을 이제 비전을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 탐사 구조체 같은 것들을 보시면 지상에서 어떤 구조체를 보낼 때 이동하고 주변을 탐사하고 또 착륙 후 전개되고 역할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그 구조체의 형태나 또는 어떤 기능들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나노 스케일로 가져오면 우리가 미지의, 또 다른 미지의 세계인 어떤 그 세포라는 것들을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세포 탐사 구조체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구조체가 체내에 주입돼서 안정적인 형태로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러한 물체들을 목표 세포까지 전달을 하고 또는 주변의 목표 세포에 부착이 되거나 세포막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 기능성을 가지는 세포 탐사 구조체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어떤 종이 접기 기술들이 좀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본 기술을 어떤 3차원 영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의 내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 국가과학단체의 도전융합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본 연구를 지원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국가과학단체 도전협력지원단 그리고 저희 서울대학교 기획공학부에 이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 연구 성과를 소개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연구 성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